방탄은 처음이지? 아니즈라는 곡에 되게 저도 얘기하려는 것 같긴 해요. 네. 정말 자식 같은 그쵸. 곡이기 때문에 네. 사실 이 노래를 처음으로 1위를 하고 저희를 좀 이렇게 네. 위로 끌어내준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애착이 가고 저희한테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. 사실 처음 아니즈 그 트랙을 들었을 때 아, 피도 형이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나도 그거. 원래는 되게 힙합. 그래서 그쪽 사운드만 형이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정적인 트랙을 들려줘서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다 좋아했었거든요. 이미 그 따라라라. 그치, 그치. 맞아. 따라라라. 거기 나올 때부터, 와, 이거 뭐지? 약간. 피도 형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. 깜짝 놀랐죠, 진짜. 저 그때 느꼈습니다. 이 곡이 잘 될 거란 것을. 아, 다 느꼈죠, 그때. 예. 그랬지. 진짜 좋았어요. 첫 1위를 했잖아요. 네. 그때 그 피도 프로듀서의 반응은 이게 부셨던 걸로 기억해.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는 권시혁 PD님과 피도 PD님이 항상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. 맞아요. 영상 찍어서 네. 그 SNS도 올리고 하시는데 네. 되게 좋아해 주셨죠. 이 곡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제일 잘 살리는 게 중요한가요? 원곡자십니까? 저희가 표현 제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소년일 때 그 애절함을 맞아요.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차라리 헤어지자고 해줘 그 사실 저희도 지금 기억나는 감정은 아니어서 저거 할 때 그래도 한 6년 된 곡이니까 좀 아련한 느낌 첫방했을 때 좀 아련함을 그치? 가지고 아, 꽃잎 떨어지고 약간 나도 어른이 될 거야 이러고 왔는데 지민이가 잘 지웠는데 저희가 소년일 때 했던 얘기여서 그래서 10대 때 아마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셨다면 그 느낌을 잘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꿀팁. 꿀?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